부산 가오슝 터미널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기항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현대상선은 가오슝 현대 터미널에 18,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는 초대형 갠트리 크레인 4대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는데요. 기존 8,000 TEU급 선박까지만 처리가 가능했던 현대상선의 가오슝 터미널은 이번 초대형 갠트리 크레인 확보로 G6 얼라이언스 내 1만 TEU 이상 초대형 선박의 기항 및 양하역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특히 현대상선은 가오슝 터미널의 대형선 유치 및 선석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처리 물량이 기존 연간 40만 TEU에서 70만 TEU까지 약 70%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.